수 감독입니다. 올 시즌부터 새롭게 부산의 사령탑을 맡고 있고요. 자,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상의에 부산 아이파크 다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고요. 자, 임상혁 부산 사이 좋아요. 네, 위치가 같습니다. 다시 이어갔고 짧은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한윤이 정면으로 자, 찬스 좋습니다. 좋은 찬스. 자, 골키퍼 나오기 전에 일단은 볼 아웃시킵니다. 쪽에서 지금 자리싸움이 치열하고요. 자, 올라갑니다. 높이 적당하고요. 자, 헤딩! 자, 골키퍼! 옆을 쓰시면서 골입니다. 골! 자, 첫 골입니다. 이정호 선수 주네요. 자, 지금 뭐 자리 비춰야 되겠어요. 강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자, 정성용이 손에 맞았어요. 아, 잡을 수도 있었던. 자, 약간 미끄러운 실수 아니었나. 이정호 선수의 머리에서 나왔고, 자, 코너킥 휘어서 감깁니다. 네! 이것이 벗어납니다. 안타까워하는 유백산. 자, 부산. 자, 아직 살아있어요. 자, 왼발로 자 올려주고 오버킥. 아, 그러나 벗어납니다. 세차게 몰아붙여왔던 수원 최성구. 자, 지금은 자, 오른쪽에 손을 들어보는 박종진인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마르셀 먼 거리 슛. 골키퍼 맞고. 아, 자,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괜찮아. 어허, 자, 한지호 선수 넘어졌고 다시 경기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선수 슛.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이상호. 자, 지금 순간적으로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자, 1대0 전반 13분이 과언이 아닙니다. 186의 장신, 81년생, 이제 제주에서도 2008년도에 활약을 한 바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수원이 수비 뒷공간의 약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계속해서 선수 수비 후 역습을 노릴 거예요. 자, 최성국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최성국 낮게. 그러나 골키퍼 전상홍이 직접 우승제. 그렇죠. 해결을 해야죠. 자, 짧게 내주고 게니 히. 이런 움직임이에요.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올라가느냐? 자, 머뭇머뭇 낮게 올라갑니다. 자, 머리 반대편. 자, 가스포트는 최성국 오른발 슛. 자, 다가차입니다만은 벗어납니다. 최성국. 자,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순학 왼쪽에서 자 올려주느냐. 자, 올려줬습니다. 감아서 올라갑니다. 헤딩. 골키퍼 정면. 야, 이상호 지금 점 중앙입니다. 자, 한상훈 다시 이호환 낮게. 그럼 길 넘겼고 걸렸어. 낮게.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슈팅 시도 한지호. 자, 왼쪽 뛰어요. 네, 자, 잘 맞춰 올라가야죠. 자, 홍순아. 지금 저 왼발로 크로스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지금은 수비가 벌어진 상태였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자, 반대편 기초 얼마씩 골키퍼 번지. 자, 슈퍼 세이브. 자, 박정호를 통과시키면서 다시 박정호 쪽. 박정현 뒤끝 패스 정찰쇼. 골키퍼 선방. 자, 다시 걷어냅니다. 한 번 더. 이번엔 정성용이. 자, 브레이킹 오른발로. 지금은 자책골까지 올라갔고. 아, 자책골이 맞네요. 자, 지금은 뜨는 과정에서 약간 밀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자, 아, 김한준 선수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감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찬스요. 자, 오른발 슛. 골키퍼 정성용 쳐냅니다. 기습적인 직진이네요. 일단 오른발로 올라가나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자, 살아있어요. 반대편 헤딩으로 주고 양동현. 아! 자, 돌아서느냐. 자, 오른발 위치인데. 자, 터닝 세트 끌어내겠습니다. 아, 양동현. 자, 지금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오른발로 헤딩. 아, 지금은 얼굴에 맞았어요. 예, 좀 고의적으로 치는 장면인 것으로. 자, 왼발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개인 뒤에 왼발 슛. 개인 뒤에 가죠. 계속해서 드리블. 아, 그러나 지금 외곽 처리. 우측에 개인 선수가 비어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 자, 찬스요. 찬스요. 자, 양동현 골키퍼 맞습니다. 양동현 걸렸죠. 밀었는데요. 자, 그대로 어깨싸움으로 안주. 아, 지금 갑니다. 오른발로 골입니다. 골. 방향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부산 아이파크. 지금 반대편 정확하게 들어왔죠. 자, 지금은 강한 것보단 정확한 걸 선택했고. 네, 자, 시계를 보고 있는 조영영 구심. 경기 종료됐습니다. 2대1 양팀 간의 결전이었습니다. 뭐 추가 시간에 6분이 주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승부였어요. 자, 부산이 드디어 수원 징크스를